자 여러분 롯데했습니다. 롯데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빨리 가가지고 귀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늦잠 자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 놓칠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인트로 대충해서 죄송해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주도로 타이라바라는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타이라바라 하면 보통 참돔을 많이 잡는데 제주도는 특이하게 옥돔이란 것도 나와요. 그 옥돔을 제가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려고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타이라바라는 낚시를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좀 불렀습니다. 자 우리 여기 형 웅이 형님 진짜 제가 아는 45 중에 제일 리스펙합니다. 열정 최고. 오늘 웅이 아버지 컨셉으로 했고 형님 그만 나오자. 나도 그만하고 싶어. 자 그리고 여기 두 분은 타이라바 한두 번밖에 안 해보신 분들이고 오늘 완전 초특급 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니, 대한민국 넘버원 시마노에서 타이라바만 지금 8년차 저번에 저희 영상이 나온 적 있어요. 자 누구냐면요 자 미도리님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광어 다운샷 갔는데 죄송한데 형편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만회를 좀 하신다고. 네 타이라바니까. 아 진짜 오늘 옥돔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옥돔은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 또 한 번 안 잡아. 아 또 이렇게 밑바가네.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시마노로 언급을 했다가 성훈이가 언급한 걸 다 편집했어요. 광어 다운샷을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자 여러분 제주도 가니까 승룡어 탑니다. 저번에 갈치 타고 한치 타고 했는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추베르 청춘어 선장님인데 지금 청춘어 어디서 하고 계시죠? 서해 무창포에서 합니다. 뭐. 무창포에서 저번에 했을 때 광어 우러 했는데 선장님 근데 옥돔 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잡아봤는데 오늘 말로 하면 뭐예요? 잡아서 줘야지. 추베르 추베르 자 오늘 타는 건 역시 승룡어 만행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여기서 타이라바라는 채비를 해볼 건데 채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라바는 이제 보통 뽕돌이라고 하죠. 타이라바는 헤드라고 해요. 밑에 바늘 옆에 채비를 달아주는데 쫀득쫀득한 웜재질도 있고 스커트 재질도 있고 원하는 걸로 달아서 이제 바닥을 찍고 리트리버 릴링을 해서 좀 감아서 리트리버요? 레브라도예요 골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뽕돌 모양이 다른 뽕돌이랑 다른 거예요? 고기 같지 않아요? 약간 정자 같은 아주 아주 예쁘죠? 어 예예 예. 움직이는 듯이 아... 정자 같죠? 뭐라고? 지금 여기 수심이 73m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깊은 데서 하나요? 그렇죠. 제주도는 100m까지도 아 제주도는 자 보시면은 찍었어요 찍었어. 찍고 네. 유튜브 속도는 조절해 가면서 아, 몇 바퀴 정도 감아요? 한 10바퀴 이내로. 이걸 반복이에요? 그렇죠. 대신 속도는 다르게 감았다가 아 속도를 다르게 내렸다가 아 이 타이밍에 잡으면 진짜 멋있을 텐데 진짜 지금 잡혀야 돼. 좀 이따 다시 자 바로 이 정자 던져볼게요. 자 플라이 하가래 자 바닥 찍었으면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번 내외로 감아보고 또 안 잡히면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또 바닥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8년차 시마노피 오! 우와 왔어 너무 작은데? 어 너무 작아요? 자 우리 선장님 뜰채 드셨습니다. 잠깐만 다시 갖다 놔야 될까봐 옥돔 아니야? 뭐야? 참돔 뭐야 열쇠구리 아니야? 나 이거 강어 좀 상하겠는데? 나 어떡해? 아, 진짜 자 여러분 이게 참돔인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 뭐야 옥돔 왔어? 우와 옥돔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옥돔입니다. 옥돔 우와 자 여러분 옥돔 저기서 찍고 있는데 우리 청춘호 선장님도 잡았어요. 아 역시 선장님 참돔은 아니에요. 어? 옥돔? 그럴 수도 있어요. 설마 우리 선장님 제가 예약해놓은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옥돔이다. 아 아까 미도리다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어 이거 아, 뭐예요? 이건 황돔. 참돔 사촌. 아 참돔이죠? 진짜 틀려요? 네, 황돔이에요. 색깔이 달라. 여기 또 노란빛도 있고. 오 그러네. 네. 위에 노란빛이네. 와 황돔이란 건 처음 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황돔은 금치체장이 15cm라고 했는데 저거는 한 20cm 이상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저희 옥돔이라고 발견한 게 옥돔이 아니고 옥주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옥돔이랑 옥주어랑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야 왔어. 아, 이거 근데 감따가 있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어 황금발이 갔다고요? 올려봅시다. 오 뭐야 선장님 나왔어요. 여러분 황금발이라는 녀석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도도발이. 귀해요? 귀합니다. 아 귀. 수가 많지 않아. 아 그렇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장님도 자주 틀리시더라고. 황금색. 오오오 진짜 황금색이네. 맞죠? 황금발이. 오야 역시. 야 승룡호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야 왔어. 우와. 황금발이. 우와 이게 황금발이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야 너 옷도 필요하네. 황금발이 필요해. 아니야. 오늘 황금발이로 바꿨습니다. 이거 잡았어. 나 소감 한마디요 소감. 어? 나 황금말이. 오, 나. 이런 거 지금 과거를 잡아. 근데 이게 불에가 수압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온다 어, 그래요. 조심해, 이빨 봐봐. 우와, 미쳤습니다. 불에 한 번만 만져볼게요. 우와 내 혀 같아. 자 여러분 보시면은 황금발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특이합니다. 북발이랑 비슷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북발이 오렌색인데 얘는 진짜 황금색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좀 찍을게. 인스타 뭐라 하면 나와요? 홍보 한번 해주세요. 낚시하는 미도리예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불에부터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에부터 재면 4자. 자, 지금 38. 제일 많이 커도 60cm까지밖에 안 큽니다. 어, 그래요? 어, 준수한 편이네요. 여러분, 역시 제가 드디어 대상어종 황금발이를 잡았습니다. 야! 어때? 천만 당이다. 네 개씩 진짜 고마워. 아, 뭐 네 개 안 해서 다행이다. 하긴 너네들은 무슨 네 개냐? 갑오징어. 어, 뭐야? 갑오징어예요? 국민은 한번 더 언제까지 가봐야 돼? 아니, 무탕포 갑오징어 선장 여기 와서 또 갑오징어 잡고 있어. 물고 잡지 않아?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제주도까지 비행기. 와, 저걸 저... 잡아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진짜. 승용어 좋네. 와, 근데 이거 황금발이면 개재밌겠다. 오징어 딱 잡아, 제 얼굴 봐봐. 오징어. 오징어. 와, 진짜 갑오징어다. 어? 이야. 오오오오. 진짜 안 돼? 아, 이거 진짜 오프화이트야. 진짜 안 돼. 야, 오프화이트. 네오시간? 네오시간. 열받게 하고 있어. 열받게 하고 있어. 오빠 나왔어, 오빠 나왔어. 누나, 여기서 급하니까 오프화이트라고 나오는구나. 하지 마, 진짜. 내버려줘. 야, 오늘 황금발이 방사능 보여줘? 아, 미안. 여러분, 오프화이트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새로운 오종 잡을 때 누나 낚시를 좋아하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엄청 좋지. 저거 존. 아이고. 저는 지금 미드로 누나가 본인 낚시대 빌려줬거든요. 가다에 빠져보겠습니다. 콜라야 그래. 누나 근데 이거 릴이랑 완전 다른데 느낌이? 그거 비싼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 달라. 너무 부드러워. 오프화이트면 모르겠어? 야, 너희들 잡고 말해. 와, 나 무조건 잡는다. 야, 울 때까지 이래 풀고. 한번 해봐라. 네가 오징어 잡지. 와, 여유보소. 작년에 26마리. 근데 그게 많이 나온 거죠? 올해 6마리째 지금 나온 거. 와, 누나. 저예요. 와, 이거 뭐예요? 아, 누가 힘들게 감고 있어, 지금. 저런 뭐냐. 와, 여러분, 이게 근데 쉽지 않네요. 반복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물때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낚싯대가 좋아야 돼. 미드로이 누나께 진짜 좋긴 좋아요. 와. 아, 이제 진짜. 티코랑 제네시스 느낌이야. 저는 지금 티코 타고 있는데, 누나 포르쉐 타죠? 자. 오프화이트 입고 포르쉐 타죠? 야야, 사람이 명품이야. 그런 놈 폐차야. 이런 거 끼어주니까 보고가 못 잡는 거잖아. 저거 아까 청준 선장님이 보고 형한테 저거 주면서 이거 끼면 잘 잡혀야 했는데 저한테 기성말로 오더니 보고는 제 끼고 가야지. 아, 진짜? 날씨도 좋고 고기도 잘 나오는데. 아, 이제 갑자기 그걸 보기 싫네. 아까 정춘호 선생님 그러던데 여자도 패신다고. 지금 팔 것 같은데. 누나 왔어요? 왔어? 우와. 누나 이쪽 보고 좀 멋있게 당길 수 있어요? 우와. 선생님, 이거는 뭐 같아요? 황돔 아니면 참돔 같아요. 참돔은 꼭꼭대는데 지금. 참돔이 아니고. 참돔 아니에요? 옥돔일 수도 있죠. 옥돔일 확률도 적어요. 왜 적어요? 올라오면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어. 자, 수중 카메라맨. 제가 15m에 말씀드릴게요. 어, 뭘 거? 온다. 뭐야? 참돔이에요? 성대. 아니야. 뭐야, 옥돔 아니야? 성대 맞네. 아니야. 뭐야? 뭐야? 메뚜기. 우와. 메뚜기는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우와, 이빨 봐라. 오오오. 왜 메뚜기예요? 몰라. 저 멀리까지 해줄 수 있나요? 저 멀리까지. 황금발이 입지 팍 왔어요. 지대가 뭘 아냐. 아니, 물어만 봤잖아, 리발렛기야. 너네가 황금발이 손맛을 아냐. 언제 패실 예정이세요? 이따 배 내리겠네. 메뚜기라도 잡아봐, 이것들. 저를 뒤에 서서, 어, 왔어요, 누나? 네. 잡은가 봐. 옥돔 아니야? 아니야, 쓰레기처럼 올라와. 와, 누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생선들을 쓰레기라고. 생선이 그... 아니, 물고기라고 해야지. 왔어? 뭐야, 누나? 썬뱅이. 아, 썬뱅이. 왔어, 형? 진짜 왔어? 낚시 유튜버 보여드린 뭐 게. 뭐 같아? 옥돔이겠지. 뭐야? 옥돔 같은데? 뭐야? 썬뱅이. 와, 뭐야? 우와, 왜 이렇게 커? 와, 눈알이 엄청 튀어나온다, 근데. 이게 너무 수심 깊은 데에 있어서 그래. 와, 왔어요? 뭔데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선생님 왔어요? 뭐예요? 오징어 같아. 썬뱅이. 오징어 같아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에. 어, 아니요, 오징어예요? 아, 오징어 같아. 아가리 장전. 어떡해. 멀리서 와가지고 오징어. 오징어. 입질이 와도 오징어. 우리도 오징어. 우리도 오징어. 나도 왔어. 자, 더블 히트. 아, 이 소매. 야, 딱 키스. 자, 방생. 왔어요? 뭔데요? 뭐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 근데 이게 쓰레기가 거의 쏨뱅이죠? 그럼 저거 아까 쓰레기 잡은 거야? 우리 쓰레기 잡은 거야? 아니야, 쏨뱅이 좋아. 나 쏨뱅이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물고기들한테 쓰레기라는 사람 처음 봐.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요만하다는 얘기야. 아, 작은 게 쓰레기라고?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야, 너 이거 다 편집해. 아, 씨발. 바닥을 찍고. 집중. 하나도 못 잡아. 누나 빨리 와. 고기다, 고기! 선장님, 드디어 옥돔인가요? 아니요. 참돔이요? 아니요. 갑오징어예요? 쏨뱅이 같아. 자, 플라이어 그래. 추워졌잖아. 추워졌으면 누나 빨리 위에 거 디올 거 입어요.
니네 진짜 나쁘다. 진짜 없는 애 자꾸 그렇게 놀리고. 선장님 제일 나쁜데요. 선장님. 소음뱅이. 네? 소음뱅이. 아 혹시 모르잖아요. 확실해요? 참돔. 참돔. 오, 오빠 고기 잡았네. 이제 반응도 안 하죠. 진짜 패야지 끝나야 돼. 자, 여러분 지금 피딩 타임이거든요. 자 지금 많이 잡아야 됩니다. 플라이 하래. 아 청소 선장님 왔습니다. 선장님 뭐 같아요? 선배님. 저 왔어요. 선생님 뭐 누구예요 얘? 갑오징어. 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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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장님들끼리 지금 갈렸습니다. 자 쏨뱅이 대 갑오징어. 갑오징어 같아. 갑오징어 역시. 자 이제 오프 화이트에 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까마귀 뭐 잡았거든요. 뭐예요? 뭔지 알 수 없어요. 매니저님도 모릅니다. 조필렉이 많아. 조필렉이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조필렉이 처음 들어본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예쁘게 생겼어요. 옥동같이 생겼어. 자 여러분 요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참돔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참돔 큰 거라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선생님 잡았습니다. 갑오징어예요? 아니야 물고기인데. 아 이 쏨뱅이 같아. 아 옥돔인가? 어? 진짜? 제발. 가져와 오징어. 아 오징어는 100% 하냐? 어 진짜요? 오징어면 손가락 잘라. 뭐예요? 조기네요. 뭐야? 조기? 다 부숴버리고 싶네. 서해에서 다 데리고 오셨나봐요. 와 얘도 입에 구레가 튀어나와서 구레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마지막 포인트 같은데 잡아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그래. 자 옆에 매니저님 왔습니다. 사이즈 47. 47까지? 야 제일 크다. 오, 와 47 되겠네. 40 진짜 47 되겠다. 신기하네. 오 여러분 참돔. 자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와 뭐야 왔어? 참돔. 참돔 선장님 사이즈 몇이에요? 이거 한 52. 52? 오, 자 52 정도. 오야 오야 크다 크다. 우와 오 진짜 커. 우와 진짜 사이즈 좋다. 와 보고 한 건 한다니까 진짜로. 아 같이. 뭐야 야 60. 몇이에요? 69, 아 60이라 그러더라. 69쪽으로 60 60 60 누르면 돼. 60 누르면 돼. 자 마지막 플레이 그래. 또 잡았어? 어,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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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건져줘. 뭐야 백쪽이다. 백쪽이 손님! 왔어 왔어? 백종이 과연? 오 뭐야? 우와 야 사이즈 봐라. 보고형 되네 오늘. 갈치 사이즈 봐. 사지야 사지. 야 오늘 진짜 별거 다 나온다. 아니 잡고 나서 보고형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얼굴이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타이라바 낚시 끝이 났고 항으로 돌아가서 조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금머리밖에 안 보인다. 사람 있는데 황금머리? 야야야야야 이야 진짜 크다. 갈치 100쪽이 다 형이 잡았네. 어 그치 나 종류대로 잡았어 지금. 이야 와 이거 갈치 진짜 사지대요. 아까 옥돔 한 마리 있지 않았어요? 옥돔이에요 옥두어예요? 옥두어. 아, 아 옥돔이 아니네. 굉장히 색깔 달라. 무슨 색이에요? 약간 핑크색 노란색 하늘색 막 섞여 있잖아. 아 그래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아까 옥두어 잡은 사장님이 저 옥두어 너무 감사하게도 주신다 해가지고 저 황금발이도 가져가서 오늘 황금발이랑 저 옥두어 여기서 바로 낚시하신 분들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다고 뺄 수가 없어요. 같이 요리해야죠. 나 통금 시간 있어. 누나 나이가 37인데 무슨 통금 시간이에요. 37이야. 자 여러분 잡은 거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저희는 옥두어랑 황금발이만 가져가서 근처 펜션에 가서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사장님 옥두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홍보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제주도 하면 JJ 선다. 자 승용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금발이랑 옥두어라는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이 황금발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미도리 누나한테 박수 한번. 광어 잡을 때 무시했는데 오늘 좀 색깔을 면모를 봤습니다. 마리수는 그냥 그랬어요. 아하 마리수는 선장님이 또 기가 막히게 뽑아주셨습니다. 아, 옥동을 한번 잡았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 서해에 있는 녀석들 구경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옥두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옥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고 제주도에서 옛날에는 이거를 옥돔이라고 속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다르고 가치가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옥돔을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아쉽게도 옥두어라도 얻어가지고 손질해서 구워서 먹을 거고요. 황금발이 이 녀석 명이 도도발이라고 합니다. 요 도도발이는 회를 떠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회는 전문가가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전문가 누구예요? 아 또 나 선생님 할 생각 없었는데. 선장님이 요거 회를 기가 막히게 한번 떠주신다고 합니다. 요리하러 가시죠. 추베르 한번 하셔야죠. 추베르? 되게 귀엽게 하시네. 근데 저희 장인어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추베르! 자
자, 누나 할 수 있다. 누나 할 수 있어. 누나 황금발이 잡은 사람이야. 미도리 하나 둘 셋 출발. 이거 뭐야? 출발. 어떻게? 어 잠깐만. 출발. 선생님 황금발이 또 처음이시죠? 처음 봤어요. 아까 유튜브 뭐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발이 손질 것 같아. 우선 심해를 먼저 하고. 아이고야. 아이고. 갔나요? 네. 어 아직 안 왔네. 아니 살아있네. 아이고 미안해. 아유 물로 한번 씻을게요. 워터야. 선생님 혹시 헌터팡 보시나요? 잘 안 봐요. 난 이게 좋아. 얼굴 갑자기 엄청 빨개지셨네요. 돼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 얇다 지메리. 비늘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안 보이는데? 바닥에 있는 거 할게요. 와 이게 여러분 비늘 크기입니다. 형님 정 같아요. 이거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건가? 어디요? 왜 너는 나를 아 이거 다시 경단으로서 하지만 리스펙 한번 보여주세요. 출발. 나 왜 저게 안 되지? 출발. 잘하는데 누나. 하나 둘 셋 출발. 누나 죄송한데 방금 이런 식으로 확대했어요. 아 진짜. 이야 근데 이거 내장이 버릴 게 없다는데? 오! 야 심장 움직여 진짜. 움직인다. 오. 이런 거 찍어도 돼? 저는 안 되고 보고 형은 돼요. 저는 녹다 먹고 보고 형은 녹다 안 먹더라고. 어, 시원하네.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랑 내장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살만 먹어보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위에 뭐 있나 먼저 볼까 한번? 자 위 까보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 중이었나 봐. 그러니까 제 걸 먹었지. 자 이게 위인가요? 네 위입니다. 자 위 여기 놔주고 그 다음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간도 있나? 안 먹어도 먹긴 먹죠. 이것도 먹는 건지? 내장? 모르면 돼 이건. 이거 기가 막히지요. 어 그래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사실 팔 있었으면 바로 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오늘? 오늘 처음 만났어. 자 대장 소장 그리고 위 간 해가지고 요거 세 개는 살짝 데쳐서 한번 부속고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추배 너 또 확대했지? 안 해 안 했어 안 했어. 추배 한번 다시. 네 가운데 신장 다 빼주고. 와 근데 꼬리 진짜 예쁘다. 옐로우 팁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윗지느러미도 끝에 어? 띠가 다 들어가 있어. 진짜 예쁜 생선이에요 이거. 어 초맥진 진짜 더러운 생선이에요. 형님 뭐해? 저 이보시오. 아까부터 혼자 뭐하시오. 조소하고 있어서 대처해야 되니까. 아 조소 잠시만요. 잠시만요. 비켜주시오라고 해야죠. 아, 비키시오.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드디어 회를 떠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자입니다. 어 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형님 그거 계속 들고 계실 거예요? 어 아, 이거 컨셉이야. 에이 여신상 전에 아무리 조명이 부족해도 이렇게 네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방금. 야 리발렉이야. 우와 살의 느낌이 어떤가요? 엄청 쫀득쫀득해. 어 그래요? 근데 칼을 다시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시원시원하시네요. 서해 방식인가봐. 서해 방식 아닌 것 같아요. 야매여가지고 이쪽은 서? 그럼 제주도 스타일로 한번. 아 형이 또 전 횟집 사장. 오 아니 아니 아에이 그냥 자유로운 여신상이에요. 자유로운 여신상. 와 진짜 이거 만져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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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만져봐. 되게 쫀쫀해. 진짜 쫀쫀해. 아 역시 야 이거 봐봐. 야야 치워 야 하지마 이러고 제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 것도 이게 심의가 좀 그렇습니다. 누나 이렇게 확대해서 노탕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씨. 오 역시 형님 진짜 잘한다. 어기야기요 라차 한번 해주세요. 어기야기요 라차. 어기야기요 라차. 이렇게 놔주고요 물기를 짜주도록 하겠어. 요 다음은 자유여신상 터치. 아줌마 미드리는 할 줄 아세요? 아 나 못해. 껍질 까는 거 나 이거 되게 쉬워. 한번 해봐.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망쳐. 망해돼 망해돼. 자 이론 잘 가르쳐주는 보고 형이 가르쳐줘요. 그렇지. 잠깐만 이거 잘 안 쏠린다. 야 너무 쏠지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야 돼. 그렇지 잘하고 있네. 이거 하면서 뭐 할 게 있어 누나 또 뭐 라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 잘한다. 잘하네. 라삭. 오 여기 이제 할 거예요 아직. 라삭.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거 남는 거 아니야?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라삭 사무라이 마지막. 라삭 사무라이. 오 잘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잘했어요. 이 정도면 몇 점이지요? 10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보고가 먹자. 옥돔설주 누가 하나요? 아 또 고수분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미도리는 남아야지. 얘는 진짜 비닐 잘 쳐야 돼.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 맞네. 또 비닐에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병 걸리면 다 이제 누나한테 보험 처리하고 하는 거예요. 어우 괜찮아 누나 잘하고 있어요. 이게 다 벗겨 전부 다? 어 다 벗겨. 꼼꼼하게 벗겨야 돼. 니는 아까 비닐 나오더만. 절대 지기 싫어. 오늘 못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오징어나 잡을 줄 알지. 근데 이거 은근히 비늘이 많이 나온다. 어 이거 비늘이 되게 얇고 많네요 여러분. 누나 이제 내장도 한번 따주세요. 내장 어찌 따냐? 똥꼬에다가 칼 넣은 다음에 머리까지 반대로 넣어야 돼. 손조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누나 누나 너무 죽일라고. 누나 조심 너 다치면 영상 다 못 써. 안녕. 누나 가위 우리 가위 아니야 난 칼이 좋아. 자 그렇지 지느러미 다 날려주고 똥꼬 있는 창자 다 빼주세요. 생활 잘해 탄탄 요런
먹으면 가위가 편해. 아유 그렇죠. 아우 나사. 나 사무랑이 해줘야지 그럼. 부끄러워. 아 빨리 해봐. 아니 아까 추베 이름 하면서 다 했잖아요 누나. 라상 사무라이. 라상 사무라. 버전을 만드는 게 어딨어. 라상 사무라이. 또 이거 까만 형님이 한 말 하면 기가 막히지. 라상 사무라이. 자 이렇게 손질 다 했으면 펼치는 거 잘하는 사람 있거든. 저기 있어. 어떻게 펼칠까요? 배 쪽을 따가지고 넓게 펼쳐주시면 돼요. 갑자기 말투 바뀌었어. 캐릭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지. 갈비뼈 제거해주세요. 알겠어. 손 조심하세요. 아이씨. 조선시대 아이씨라고 하나? 조선시대는 짜증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안 되겠다. 라사? 어휴. 조선시대에는 라사 어떻게 해요? 와 어렵다. 하나 둘 셋 쇼. 이건 진짜 아무거나 만다는 건데. 아니 원래 칼을 뽑고 할 때 쇼. 자 이렇게 다 됐으니 소금을 좀 쳐주세요. 자 소금 쳐야죠 형님. 아네 렁이병 걸려 이거.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바로 구워주도록 할 건데 굽기 전에 회를 먼저 썰어볼까요? 회를? 자 바로 오우야 오우 이거는 거의 보고 아니에요. 접시가 비치는데요. 쇼. 이렇게 못 담는다고? 너 한번 해봐.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나 한번 해보세요. 요건 또 재밌어 하시네 지금. 좀 관종여가지고 돋보이는 거 이런 거. 누나 두껍게 한 번만 썰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두꺼운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 하나 썰어놓고. 예쁘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네. 두툼하지 않나? 기다려봐요. 새꽃인가? 마지막 까만경이 한번 보여줘. 이게 농어처럼 사이가 갈라지는 생선이잖아. 이런 거는 새로 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조선시대에 나왔어요 방금? 아, 두껍게 한 점만 썰어주시면 안 돼요? 요만큼?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어우 그렇죠. 요만큼? 이게 회지. 자 여러분 이렇게 떴고 옥돔을 구워주면서 부속고기들을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경유. 랑랑랑랑랑랑랑. 달궈진 다음에 넣어야 돼. 그 사이에 부속고기들 넣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어. 이거 기생충 아니야? 자 일단 요것도 선장님이 빼놓으셨거든요. 몰라요 난 빼라고 했을 거예요. 위. 자 그 다음에 간. 밀어 밀어. 그렇지. 어유. 좋아. 이거 기생충 넣어? 그건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헌터방 이런 거 잘 먹어. 맞아. 뭐든지 다 먹어. 야 조용히. 미안. 나 왜 쫄았어? 아 왜 쫄았어? 형 옥돔 빨리. 소리 잘 들어. 오! 옥돔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 옥돔이야? 아, 옥돔이야? 어, 옥돔이야. 머리 안 보이네. 이거 백족이야. 이거 백족이에요? 야, 백족이에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세요? 원래 빨개. 아, 술 드시고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거 기름기 봐라. 야. 너무 맛있다. 이거 구멍 끓여야 되는 거야? 맞아. 이게 뭐예요? 몰라요. 자 이거는 위. 자 여러분 이렇게 부속고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옥돔도 마저 구워주도록 할게요. 자 완성. 자 여러분 옥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좀 태워야 맛있거든요 지금. 아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추벨.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나 잡았으니까 먼저. 아 진짜. 이렇게 잡아야지. 자기가 썬 거 먹네. 살짝 찍어서. 추벨. 발음을 왜 굴려? 어때? 와사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거짓말 치고 진짜로. 선장님. 와 또 먹고 싶어. 진짜 그렇게 바로? 엄청 쫀쫀쫀. 안 씹었는데 아직? 이거는 간장 맛이네. 정확한데? 자 형님 그러면 저는 또 자. 소주가 빠지면 안 되지. 아 나 까만이 소주 먹은 거 처음 보는데. 간자씨 받으시지요. 아유 받으세요. 아유. 자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많이 마시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참.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와 방어보다 확실히 맛있어. 아 진짜요? 아삭아삭한 그런 게 있어. 보고 형 한번 먹어봐요. 장유에서 제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이거 한 두 점씩 먹어야 되거든. 아 그렇지 두 점씩. 원래 돼지들은 두 점씩 먹거든요. 양념. 어때? 달라. 나 진짜 기대치 4명한테 다 받았어. 자발이보다도 쫀쫀하고 족발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 아 진짜로? 저는 깍둑썰기 크게 이거 해준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초밥! 어우씨 깜짝이야. 장난 아니지? 야 이거 진짜 능성어 회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딱 능성어 회 느낌인데? 근데 약간 더 쫀쫀해. 야 이거 미쳤네 진짜로. 잠깐만. 내 차례 아니야? 한 내 차례인 줄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 무슨 노래방 예약해요 지금. 쪼배!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여러분 진짜 먹어본 회 맛이 아니에요. 약간 회들의 장점들만 좀 골라온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래서 누가 잡았다고? 자 안녕하세요. 바가지 한번 먹어볼까 이제 오늘? 그래, 그래. 초베르 초베르 야 맛있다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워. 기대 이상인데? 어 이거 뭐같지? 선장님 잘하는 거 백조기. 선장님 잘하는 거 특수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무속고기 먹어볼게요. 이거 위에요 위. 아 이거 위? 응 위아래가 있지. 이거는 편집하거라 성훈아. 아
수메로 안 했다 미안. 아 형님 뭐 제가 때려요? 너 이거 먹어봐. 이거 길쭉이.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다 먹어. 아 이거 세 개를 나만 그렇지? 먹는 거예요? 어. 이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 오독오독 소리. 되게 고소해요. 되게 고소하네. 약간 텁텁한 느낌이에요. 좀 작은 소곱창 느낌? 근데 뭐 괜찮아요. 누나 위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뭐야? 곱창 좋아해? 나 곱창 안 먹는데. 근데 아, 이거는 먹어. 속이 없는 우와, 곱창 느낌이에요. 장인어른 추베를 해야 돼. 하나 둘 셋 추베! 맛있지? 돌돔을 제가 위를 먹었었는데 돌돔 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어, 식감이 좋아. 얘가 두꺼워. 돌돔은 얇았잖아. 이거 먹어봐. 저 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선장님이 어? 또 간 좋아하셔? 제가요? 네. 네. 아, 뭐라고 하려고. 아 선장님 큰 거 드셔야죠. 이거 드세요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선 둬야겠다. 이제 친해지면 혼난다. 아무 맛도 안 나. 아 무 맛이에요? 진짜? 간이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 아니 맛 나는데? 난 괜찮아. 뭔가 아니, 좀 맛있어, 익숙한 나는. 맛은 아니야. 아, 그렇구나. 맛있어요. 우리가 먹는 그 간 맛이네. 돌돔 간 맛이랑 똑같아요. 어, 똑같네. 나 또 먹어도 돼?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간을 좋아하는구나. 나 오늘 알았어. 자꾸 회 먹어. 아니, 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회 먹어. 아니, 조용히 말하면서 회 계속 먹어. 마지막 부속곡인데 뭔지 몰라요. 마지막은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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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는데? 먹게! 아니야, 그 전번에 우리가 이겼는데. 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진심! 선장님 드시기 전에 어느 호 선장님인지 한번. 아, 저는 서해에서 물창포항에 있는 청춘호 선장입니다. 포조개 뭐죠 포조개? 잘생기셨어요. 강동원인 줄? 빨간 강동원. 아 열받네 갑자기 오늘 또. 추베르? 어떻소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냥 살짝 고소한만 느껴지는 그 맛. 간이랑은 좀 확실히 틀려. 저 한번 먹어볼게요. 안 찍어 먹어볼게요. 추베르? 되게 연한 간맛. 그리고 끝에 맛이 살짝 더 와. 딱 생겨봐. 방금 먹은 거 진짜 맛있어. 위 맛있죠? 어우, 엄청 쫀쫀해. 어, 엄청 쫀쫀하죠? 위 맛있어. 위 맛있어. 진짜. 위가 최고야, 이거. 아, 뭐야, 잠깐만. 아, 뭔데? 내가 펀드본 패턴 알았어. 말을 걸어놓고 자긴 조용히 먹어. 아니, 안 먹어. 삐졌어. 삐졌어. 여기서 끝!